짜라! 안녕하십니까. 짱 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여러분, 장마예요, 장마. 캠핑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카푸 세택입니다. 드디어 고카푸가 서울에서 열리게 됐어요. 7월 19일 금요일부터 7월 21일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지하철 하겨울역 옆에 있는 세택 전시장에서 2박 3일 동안 고카푸가 열리게 됩니다. 캠핑 박람회 전문 유튜버 짱캠핑과 함께 고카푸 박람회 구경하러 가시죠. 렛츠고!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세택 전시장은 1번, 2번, 3번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전시장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5050 워크샵이 있네요. 지금 여기 세팅을 싹 해주시고 오늘 철수를 하셨는데 부지런하게 철수를 하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삼각대를 이렇게 올려서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반을 만드는 이런 제품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클램프로 이런 선반이라든지 테이블에다가 고정을 시켜가지고 쭉 올려서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여기 위에다가 랜턴이라든지 컵 같은 거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기 좋은 이런 제품이 여기에 메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맥주 같은 거 이렇게, 여기는 이제 맥주라든지 이렇게 선반을 통해서 이렇게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랜턴들 그렇게 팔고 있네요. 5050 워크샵이었습니다. 자, 마운트 하이커입니다. 자, 마운트 하이커입니다. 여기는 가성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잖아요. 제가 알리에서도 이거 봤던 브랜드인데, 여기 전술 모기 향통 12,000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거 이렇게 덮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자 쓴 오리 실리콘 등불, 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가 봐요. 이거는 15,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텐 그리들, 야, 스텐 그리들이 33,000원밖에 안 하네요. 와, 야, 이거 좋은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되게 고급스러워요. 야, 그릴도 이렇게 싼데, 여기 핀셋 집게 요거 8,000원이래요. 요거 되게 짱짱한데? 좋은데, 이거? 이것도? 야, 이거 8,000원. 야. 그리고 12각 그리들이라서 검정색이 있고요. 하얀색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3만원이래요. 여기 행사가. 원래 42,000원인데. 야, 요것도 진짜 그리들 진짜 저렴하고 좋다. 코팅 그리들이라서 좋고. 그리고 여기는 폴딩 나이프. 그리고 슬림 나이프. 그리고 일체형 쇼토치, 롱토치 해가지고 롱토치가 29,000원. 아, 이런 식으로. 이거 미니 가스토치네, 이것도. 야, 와, 이거, 야, 엄청 세네요. 이거 이게 굴러다니지 않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것도 좋네요. 역시 마운틴하이커 가성비 대마왕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알리에서 되게 유행하는 건데, 이게 원형 화로대래요. 테이블이래요. 그래서 거의 그냥 밥상 같이 원래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거 다리를 펴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다가 순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건데 35,000원밖에 안 합니다. 진짜 저렴하고요. 여기도 보시면 화로대 굉장히 또 이렇게 접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화로대 같고요. 안에 순 넣어가지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마운틴하이커였습니다. 자, 다음 살반입니다. 살반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전기 릴선도 나와 있고요. 망치,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이런 스트링 라이트예요. 줄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냥 랜턴으로도 사용 가능한 그런 랜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감성 랜턴, 그리고 알리마 랜턴,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왔네요. 토치도 나와 있고요. 테이블도 여러 가지 좀 가성비 높은 제품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야전침대도 지금 카키색, 탄색, 멀티캠짜리도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여러 가지 제품들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금 또 돔 텐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 피프티라고 써 있는데 이거 텐트가 나왔나 봐요, 새로. 5050 돔 쉘터, 하이엔드급 지오대식 돔 쉘터라고 하네요. 5m 높이 2m20, 대형 쉘터고 4-5인용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색상이 세 가지 나왔대요. 아미그린, 그리고 탄색상, 그리고 그레이. 이 세 가지 색상이 있고, 스펙을 한번 볼까요? 나일론 리트탑 70대냐, 그리고 210T, 방수는 3000mm. 무게가 되게 괜찮아요. 11kg, 그리고 폴대 7kg 해가지고 18kg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에 모습이고요. 위에 이렇게 메쉬, 다 메쉬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공간감도 굉장히 좋고, 좋네요. 이것도 지오대식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하나의 옵션이 될 것 같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레이 색상인 것 같아요. 그레이 색상. 문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아이와 캠프입니다. 아이와 캠프 지금 여기 보시면
IGT 테이블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IGT 기본형 같고요. 이 다리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게 조절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이즈가 40cm인 것 같고요. 40, 45, 55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히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이 사이즈는 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야, 이렇게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제품이 이렇게 있고요. 옆에는 뭐 비매품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많이 본 제품. 예, 그 스노우피크의 그런 제품과 많이 유사한 그런 제품도 있네요. 이건 비매품이라서 판매는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화로대도 있는데요. 화로대 안에서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돌려서 돌아가면서 먹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오, 이런 것도 있네요, 진짜. 옆에 메시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불 보면서 불멍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도 있고요. 여기는 아예 유리, 강화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화로대도 있습니다. 아이와 캠프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브런스카일의 부스입니다. 아, 브런스카일 지금 보시면 텐트가 두 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두 동인데 똑같은 제품이에요. 이야, 이거 보시면 저거는 이제 문을 다 닫고 플라이까지 친 제품. 그리고 요거는 플라이를 걷어내고 지금 문까지 메시망까지 이렇게 한 제품입니다. 와, 안에 한번 볼까요? 이야, 이게 공간감이 굉장히 좋네. 이야, 좋다. 이게 가운데가 높으면서 양옆이 좀 약간 내려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높다 보니까 공간감이 되게 높아 보여. 공간감이 좋았다라고 좀 느껴지면서 이 위에가 지금 뻥 뚫렸어요. 이게 메시망도 이렇게 지퍼 형태로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예 뻥 뚫어버릴 수도 있고 공간감 너무 잘 살린 것 같은데요. 요거는. 그리고 여기 창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창이 굉장히 시원하게 나 있고 양옆에들 다 지금 문을 열 수가 있어서 문을 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면은 거의 뭐 많이 뚫려 있어서 공기 순환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될 것 같고 되게 좋네요. 그 밑에랑 위에랑 조금의 이런 차이를 좀 둬서 위에 따로 이만큼도 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반대편은 우레탄 창으로 이렇게 겨울에도 사용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네요. 좋다. 잘 만드는 것 같아. 조이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당겨가 이거 눌러가지고 딱 조이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 이거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더블로 무조건 메쉬도 하고 그냥 뻥 뚫려서 이런 식으로 그냥 뻥 뚫릴 수도 있게 만들어 놓고 보통 이제 메쉬를 못 열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퍼가 두 개 있어서 메쉬도 열고 요 스킨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이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폴대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4개가 들어가거든요. 왼쪽에 하나, 이쪽 끝에 하나, 그리고 크로스로 해가지고 4개가 들어가고 리치 폴이 3개가 들어갑니다. 이쪽 하나, 가운데 하나, 이쪽 하나. 그래서 총 폴대 7개를 사용을 하고요. 이야, 그리고 이쪽 보면은 이 리치 폴이 이렇게 끝으로 나오면서 물이 이제 안으로 들이닥치지 않게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안으로 이게 옆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공기 순환도 될 수 있게 이 바깥으로 나와서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은 이 여기 바깥에 문을 닫잖아요. 닫으면은 안으로 물이 들이닥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그 스킨을 밖에서 이렇게 닫아준단 말이에요. 닫아줄 때 그냥 스킨만 있고 지퍼만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은 물 안 들어가겠죠? 아,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만들어줬네요. 네, 좋은데요? 되게 좋은데? 아, 저번에 이너 텐트도 있네. 이너 텐트도 한번 구경할까요? 이너 텐트는 지금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 이너 텐트는 봤을 때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 텐트의 절반 사이즈인데 이 절반 사이즈면은 한 제가 봤을 때는 가로로 이렇게 2명 정도? 3인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애기 있으면은 애기도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사이즈 자체가 기본 상품 136만원이고요 제품 사이즈 보면은 4m, 3m 40, 높이 2m 5입니다 그리고 텐트 스킨은 70대년 나일론 립스탑 재질이고요 방수는 2000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프플라이 70대년 립스탑 텐트 무게가 10.5kg 폴 4.8kg 총중량 19kg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옵션 상품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2P 이너 텐트랑 TPU 그라운드 시트까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너무 귀엽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요거 미니 텐트도 해놨어. 미니 텐트 너무 귀여운데?
강아지 텐트 같이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사전 예약 혜택을 안내해 드리는데, 사전 예약 그 풀세트 구매 시에 타프 1360 무료 증정한다고 합니다. 타프 출시 가격 16만 5천 원짜리예요. 그래서 풀세트 기본 상품이랑 옵션까지 딱 하시면 타프까지 오늘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텐트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70대냐 립스탑에 나일론 이 소재 괜찮네요. 굉장히 부들부들 거립니다. 타프도 아직 출시 안 한 것 같은데 요것도 굉장히 실타프로 해가지고 재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는 블랙 코팅 되어 있고요. 재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옆에를 이런 식으로 지금 오링이 이렇게 세 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폴대 두 개 놓고 이런 식으로 각을 잡아도 되고 가운데 하나 놓고 그래서 옥타 같이 그렇게 잡아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타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레니아 부스입니다. 포레니아는 지금 와 두 동이 딱 쳐져 있는데 텐트 에어 텐트 두 동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 너무 멋진데 지금 이야 포레니아 이 제품 네, 굉장히 큰 에어 텐트 여기 하나 있고요. 아직 뭐 제품이나 이런 게 저희 써 있진 않아가지고 제가 잘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야 진짜 큽니다 여러분. 요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침실로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한 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시면 우레탄 창으로 이렇게 위 천장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붕이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뭐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사실 이쪽은 좀 완만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는 눈이 좀 쌓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은 되고요. 이쪽이나 이렇게 양옆에다가 만약에 이제 겨울에 장박을 하실 거나 그럴 때는 폴대 같은 거 이렇게 세워 두셔 가지고 무너지는 거 이런 거 방지를 하시면 이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은 안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쪽은 조금 약간 위험하다. 그래서 이쪽에는 위에다가 이렇게 폴대를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통창에다가 이거를 이게 이렇게 열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업라이트 폴을 딱 하면은 굉장히 이쪽까지도 내 땅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아래다 카펫 딱 깔아가지고 저기다 에어매트 딱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파티라이트 같은 거 이렇게 딱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면은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요거는 저거랑 좀 다른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는 일자로 아예 그냥 아까 저거는 옆에가 이만큼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조금 더 확장형 같이 이렇게 옆에가 튀어나와 있던 건데 요거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딱 그냥 터널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터널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침실과 거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을 이거는 오히려 침실이 더 커요. 이렇게 두 개 더블 사이즈 에어매트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안에가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니까 사실 공간감은 이게 훨씬 더 커 보이고 크기도 이게 더 큰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오히려 저거는 좀 잘라서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크기도 요거에 대비해서 이게 더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색상도 그냥 마냥 그 아이보리나 이런 색상이 아니고 약간 짙은 커피 색상을 조금 약간 탄 느낌? 네, 그래서 탄색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보리 색상은 아닌 연한 갈색. 연한 갈색 같은 느낌의 그런 면 텐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되게 좋네요. 그리고 박람회 베스트셀러죠. DOG 요거 그 폴딩 카트인데 요것도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거 나오셔가지고 하나씩 사신 다음에 물건 사시면 여기다가 쌓아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레니아였습니다. 자, 다음은 가성비로 유명한 아버의 부스입니다. 여기 모자도 이렇게 있고 모자 7,900원 되게 예쁘다. 근데 귀엽네요. 보시다 보면은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시에라 컵인데 요거 이게 지금 문양이 허니콤 모양이래요. 예, 그래서 벌꿀 모양. 그래서 꿀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7월 출시 예정인데 요게 지금 12,900원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되게 귀여워요, 지금 요거. 금색이랑 은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귀엽다. 근데 약간 바닥은 약간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제작상에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하시네요. 야, 그리고 요거 30% 할인 특가 판매하는데 야, 요 테이블이 지금 33,600원에 판매를 한답니다. 실버 다리로 해가지고 야, 요것도 되게 저렴하네. 33,600원이면 뭐 거전데 거죠? 스킨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셨다고 하는데 요 자축 매트인데요. 요거 되게 빵빵하고 되게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부드럽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아서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에어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 색상 되게 좀 예쁘고 깔끔하네요. 아, 이 색깔 되게 좋다. 요거는 지금 싱글매트 34,000원이네요 아보코트 텐트 뭐 너무나 많이 알려진 그런 가성비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게 이제 그냥 이너 텐트예요. 코트 텐트. 요거는 이제 TC 버전은 이제 129,000원이고 그냥 코트 텐트 6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62,000원 그리고 요거 코트 이 면으로 되어 있는 요 제품은 129,000원 이렇게 돼서 플라이는 또 59,000원으로 따로 판매를 하고 플라이는 저쪽에 플라이는 요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벤틸레이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빼가지고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플라이까지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이제 플라이 카키 그리고 탄 그리고 블랙 이렇게 색상 세 가지 있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텐트죠. 오발입니다. 오발. 이건 제가 그 박람회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5m급의 대형 텐트예요. 이거 지금 1차 예판 다 됐고요. 그리고 2차도 지금 대기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할인이 있어서 그 부분도 판단하셔서 구매하실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상 판매가가 77만원인데 할인 판매가가 또 더 저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박람회 때 요거 관심 가져주셨던 분이 몇 분 계셨거든요. 코트 텐트가 우리가 야전 침대 위에다 올리는 텐트가 있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에어 매트 위에다가 올리는 매트 텐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 버전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좀 약간 이 꿀렁꿀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에어베드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굉장히 짱짱합니다. 네, 눌러도 들어가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짱짱하게 되어 있는 그런 매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텐트까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월 20일 출고 예정이고 매트 텐트 18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트 그 에어매트는 포함이 된 금액은 아니에요. 에어매트도 약 10만원 전후로 될 거 10만원 후반 아 10만원 선으로 좀 10만원대로 지금 에어베드도 지금 10만원대로 지금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베드 그리고 매트 텐트 그리고 여기에 플라이가 또 나온대요. 플라이가 약 한 180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이 앞에서 이렇게 쭉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플라이랑 매트 텐트랑 에어매트 이렇게 세 개 다 하시면 한 30만원 후반 40만원 안 되는 가격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한 금액은 여기 나오셔가지고 사장님께 여쭤보고 직원들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것도 굉장히 관심 가는 그런 텐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입니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는 지금 여름 시즌에 이런 파라솔이랑 튜브를 이번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5,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이렇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막아주게 이렇게 한쪽 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막아줄 수 있는 저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로그 테이블 로그 테이블 이런 거 지금 11만원을 88,000원에 그리고 로그 테이블 블랙 로그 테이블은 145,000원짜리를 116,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요거 되게 예쁘다. 근데 로그 테이블 로그 테이블 되게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제 부시 그리들 세트 부시 그리들 핸드 파우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68,000원으로 할인한 금액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웍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텐트가 하나 조그마한 게 있는데요. 미니픽 3필이에요 그래서 1.5kg의 매우 가벼운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3명이나 수용을 할 수 있나? 와, 3명 수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스토브 사용할 때는 2명. 38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그리고 탄색, 그리고 그린.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양옆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폴대 하나 가운데 꽂아놓고 사각형으로 이제 팩을 박아주는 그런 형식의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 세 명은 사주면 사실 힘들 것 같아요. 두 명. 자, 두 번째 전시관입니다. 들어갑시다. 자, 라이트 형제에서 지금 여름을 맞이해서 캠핑 냉감 매트를 하나 했나봐요. 어우, 시원하다. 야, 지금 우리 이런 베드 많이 쓰잖아요. 그 위에다가 올려서 쓰는 냉감 베드인가 봐요. 이거 되게 시원하네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박람회 특별 혜택이 2만원 상당의 베개 커버도 같이 하고 전용 보관 케이스 초대박 가격 할인까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내일 나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께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트 말고도 여러 가지 이런 발매트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도 이렇게 있고요. 가방도 예쁜 거 많이 들어왔다. 가방도 예쁜 거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캠핑 블랭켓들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나와서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형기였습니다. 자, 다음 캠빌입니다. 캠빌 부스인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오자마자 지금 이 타프가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쳐져 있는 것도 있고 옆에다 이렇게 걸어 놓은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헥사 타프고 요거는 렉타 타프인데 지금 이번에 할인을 굉장히 세게 하면서 완전 완판 났대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타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괜찮은 뭐 쟤들도 괜찮아요. 네, 뭐 실타프는 아닌데 그래도 가벼울 것 같고 괜찮은 그런 타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라 코트 텐트죠. 소라 코트 텐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치폴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플라이 씌워가지고 사용 가능한 그런 소라 코트 텐트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카키 색상도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별보기창이 또 따로 있다. 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고동 코트도 있고 소라 코트도 있구나. 고동 코트도 있고 이거는 고동 코트. 이거는 소라 코트. 예,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고동 코트는 위에 리치 볼은 없어요. 전체가 메쉬로 되어 있는 그런 고동 코트.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면혼방인 것 같고요. 요거는 폴리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키색도 면혼방. 이거 처음 보는 텐트인데요. 캠빌에서는 처음 보는 텐트인데 요게 이제 원터치 팝업 텐트인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인 것 같네요. 이게 아직 뭐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요것도 앞으로도 출시할 것 같습니다. 원터치 팝업 텐트 접어서 또 반으로 접는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빌의 베스트셀러죠. 크랩 텐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4인용 텐트거든요. 이거 면혼방 제품에다가 리치폴이 이렇게 두 개가 집게 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4인용 텐트거든요. 근데 이게 2인용 텐트도 나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요것도 굉장히 좀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A형 텐트. A형 텐트도 요즘에 진짜 인기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는 우레탄 창이 또 보이고 우레탄 창도 올리면 안에 메쉬 망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텐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유닛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IGT 테이블 이런 것들도 있네요. 저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못 봤던 것들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캠빌에 이렇게 열면은 툴박스들이 이렇게 있네요. 캠빌에서도 이 툴박스가 이렇게 카키색, 블랙, 그리고 은색, 이게 스텐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나오고요. 오피넬 이렇게 걸어놓은가, 뭐 랜턴 가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토치들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IGT를 걸어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게 만든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안에 수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프트 쿨러가 캠데일에서도 나왔네요. 이렇게 탄색, 카키색, 블랙 이렇게 색상이 세 개가 있는데 탄색상이 제가 선호하는 탄색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지금 카키색이나 블랙이 더 눈에 띄는 그런 색상이 되는 것 같네요. 지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3번 전시장입니다. 예, 여기 뭐 하이그라운즈, 어반러치랑 캠핑버스트, 헬로스 뭐 이런 식으로 볼게 좀 많이 있네요. 자, 먼저 하이그라운즈입니다. 하이그라운즈 지금 여러 가지 또 제품들 많이 나왔어요.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유명한 하이그라운즈죠. 이게 지금 에이프2 캠퍼라고 해서 호트 텐트예요. 프리오더 허그 코트 텐트 예약판매 전용 플라이 포함해서 109,000원 이래요 여러분. 와, 근데 제가 지금 좀 노리고 있거든요. 요거를 코트 텐트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위에다가 플라이를 또 씌우는 거예요. 저렇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코트 텐트는 요 앞에, 그러니까 이 리치폴도 없었고 그냥 요 상태란 말이에요. 요 상태면은 지금 이 밑에 있는 야전 침대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다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앞에 코트 텐트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코트 그 밑에 야자 침대가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그것까지 막아주는 그런 제품들을 사셔야 돼요. 보통 코트 텐트 여름에 많이 쓰는데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 것들 좀 감안하고 좀 써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야전 침대가 다 묻을까 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코트 텐트를 잘 못 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트 야전 침대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비가 오면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코트 텐트 프리오더가 지금 109,000원에다가 여기 지금 야전 침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야자 침대 지금 129,000원이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230,000원대에 지금 코트 텐트 하나씩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129,000원인데 얘는 더 싸네. 얘는 더 싸요, 여러분. 99,000원. 20만원대로. 야, 20만원대로 할 수 있고.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이게 조금 더 와이드인 것 같아. 와이드로 좀 좋아 보이고. 더 짱짱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로우 모드도 가능하고. 하이 모드도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그라운드 요즘에 좀 이런 IGT 좀 유닛들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연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진짜 좋은 그런 테이블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로우 모드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샤크 테이블 원래 149,000원짜리 여기 119,000원으로 행사를 하네요.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고요. 요것도 되게 귀엽네. 그리고 테이블 1초 테이블이죠. 요거 이렇게 딸깍 하면은 바로 뭐 수납이 바로 가능하고 그리고 요거는 설치 설치 이렇게 하면 설치 바로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큰 버전이에요. 큰 버전. 요렇게 하고 또 설치 이렇게 설치하면은 바로 설치가 되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그라운드가 색상은 좀 잘 빼는 것 같아요. 이 탄색상도 되게 좀 밝은 탄색으로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 옛날에 군대에서 그 포단이라 그러나? 그 색상이에요. 포단 그 군대. 근데 그거 요것도 약간 메리트가 있어요. 좀 약간 옛 추억도 떠올리게 하는 좀 약간 땡겨요. 저도 지난번부터 좀 땡겼었는데 약간 좀 땡기는 그런 색상이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키색. 요거는 카키색. 타프 69,000원 폴대 별도 내수원 3,000에 블랙 코팅이래요. 요거 다 똑같은 스펙이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탄색상 저 색상이 제일 잘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저게 제일 좋고 요 색상도 되게 좀 메리트가 있다. 좀 유니크합니다. 이런 색상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되게 유니크합니다. 굉장히 좋네 요것도. 네, 자 다음은 제드입니다. 제드에서 새로 나온 텐트죠. 네즈본 T4입니다. T4 3일간 오직 혜택 기간에만 특별 할인가를 누리세요. 그래서 무이자 24개월, 일시불 구매 시 5% 추가 할인, TPU 구매 시 최대 50% 할인. 그래서 지금 뭐 할인이나 이런 거 다 해서 지금 원래 179만원짜리 149만원에 한대입니다. TPU 패널도 10만원. 사이드 TPU 패널 하나씩 구매할 때, 두 개 구매하면 15만원으로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 보시면 이 천장에도 우레탄이 TPU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야, 겨울에 특히 좋겠네. 전창을 TPU로 다 구성을 하게 되면은 건강감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제 다 문 닫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TPU 다 설치하면은 거의 문 열고 생활하는 것처럼 환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좋네요. 이렇게. 뭐 제드 하면은 일단 차박 오토듀얼 팰리스가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인데 여기 오토듀얼 팰리스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알마센 뭐 가우디움도 있고 그리고 에어 티맥스 에어 제품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티맥스 그냥 폴대 제품도 있고요. 뭐 나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캠핑 퍼스트입니다. 퍼스트 옥타 실타프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피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보시면 지금 에르젠 라운지 쉘터예요. 라운지 쉘터 지금 요 색상이 지금 카키 색상인데 요 색상도 흔치 않은 색상인데 새로 나왔나 봐요. 카키 색상에다가 지금 앞에다가 이렇게 피칭을 해놨습니다. 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놔도 좋네. 여기다가 이렇게 스트링으로 여기다 묶어가지고 저 위에서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풀 때는 여기다 해서 웨빙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이야, 공간감 미쳤습니다. 예.
공간감 완전 난립니다, 난립.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코트 텐트를 따다다 뭐 이렇게 3명이나 4명 이렇게 딱 해서 주무시고 앞에 그냥 공간 여기는 거실로 사용을 하시면서 하면은 야 굉장히 좋은데요. 거의 이게 4m급이니까 4m에 뭐 8m 공간 정도도 나오는 데면은 요 조합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게 4m 80에 4m 60 이래요 현장 판매가 149,000원. 캠핑포스트에서 이번에 아베나키 IGT 가지고 나왔고요. 요것도 이런 식으로 좀 쭉쭉쭉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DP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베나키에서도 이렇게 그 플랫 버너 이렇게 나왔는데 강염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나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철제 테이블인데 요 안에다가 IGT 하나씩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원유닛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철제 테이블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페로 자축 매트를 또 캠핑포스트에서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금액을 살짝 한번 볼까요? 싱글 더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랜드 50 더블이 195,000원, 어메니티 싱글 뭐 이런 식으로 금액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헬로스입니다. 헬로스가 올 봄인가 출시한 그 제품이죠. 드래곤플라이 타프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드래곤플라이 타프가 69만원인데 고카프 현장가가 지금 무려 49만원으로 할인을 해주신대요. 완전 특가입니다, 특가. 아, 근데 요게 제가 한번 들어가 봐서 앉아봐도 굉장히 좀 아늑한 느낌입니다. 여기가 되게 아늑한 느낌이고 이게 폴대 두 개를 이렇게 양쪽에다가 이렇게 폴대 두 개를 이렇게 핀에다가 꽂아가지고 저쪽으로 연결을 해서 또 저쪽에다가 폴대 두 개 딱 꽂아가지고 양옆에다 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팩 박아가지고 피칭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피칭하기도 되게 쉽고 공간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상.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두 명이서 사용한 거나 이럴 때 되게 좋죠. 그리고 이 옆을 막아주고 그냥 무적점 위에만 막아주는 그런 타프가 아니고 양옆을 막아주기 때문에 햇볕 막아주는 것도 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옆에서 들어가는 것도 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양옆을 잘 동서 방향으로 잘 막아주면은 요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의 옵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피칭을 하고 저쪽에다가 저런 식으로 하나 두 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4인 가족도 뭐 좁긴 하겠지만 4인 가족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공간감은 나오긴 해요. 물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요것도 나일론 타프인데 이 질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좋습니다. 지난번부터 좀 보고 있던 건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 이렇게 감성적인 거 많이 따지시고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옵션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슬러그입니다. 슬러그 여러분. 박람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들, 박람회 영상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간감이 정말 너무나 좋아요. 높이가 굉장히 좋다. 근데 여기 들어갈 때 높이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높이가 그렇게 썩 좋은 높이는 아니에요. 한 16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숙인 다음에 근데 들어가면은 요 가운데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 2m 2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높다 보니까 공간감은 굉장히 좋고 여기 위에는 메쉬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뻥 뚫려 있는 느낌. 아 그렇게 좋고 그리고 여기 옆에는 만약에 이제 추가 확장하거나 이너 텐트로 쓰려면 이 옆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베스티브를 사용을 해서 이너 텐트를 안에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의 뭐 7m급 이상의 그런 텐트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옆에 지금 이런 식으로 메쉬창이 있어서 공기 순환도 되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순환이 되고요. 너무나 인기 많은 그런 텐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박람회 나오시면 이런 푸드존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푸드존도 한 번씩 들려가지고 우리 캠핑 가서 또 먹을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사셔가지고 캠핑 나가셔서 사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고카프를 돌아봤는데요. 지금 장마 기간에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캠핑 나가시면 힘듭니다. 이런 박람회 구경 오셔가지고 실내에서 쾌적하게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박람회 나오실 때에는 무언가를 사실 니즈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사시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박람회 특별 할인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사실 분들이 있으시면 꼭 나오셔서 구경하시면서 사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짱캠핑 고카프 세탁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짱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짜바! 안녕. 아, 우리 호이님. 안녕하세요. 호이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전부터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네, 오늘 아. 운전 4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십니다. 우리 캠프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짠, 짠, 짱캠핑. 예.